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조계사 동안거 결재 법문을 통해 부처님 법을 알리는 포교가 보시 중에 으뜸인 법보시라며 불자들의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 이웃과 사회로 확대하는 포교야말로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2천여 명의 종단 수자 스님들이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겨울 석달 참선 수행을 시작하는 동안거 결제. 조계사 대중법문에 나선 진우 스님은 이 기간 신도들은 보시아지계 인욕 등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스님들이 참선을 하듯이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우선 내 가족부터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절에 다녀서 거룩한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으면 적어도 뭐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는 절에 다니게 하거나 최소한 불교를 알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지. 특히 진우 스님은 연기법과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명쾌하게 해설해 신도들의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괴로움은 욕심에서 나오고 욕심은 행복해지려는 마음에서 기인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늘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라고 설했습니다. 태어나면 죽고 해가 뜨면 지고 꽃이 피면 지듯이 행복해지면 불행이 찾아오고 이는 다시 반복된다며 윤회하는 인과의 업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 깨침이 바로 업을 완전히 탈피했다. 요걸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은 좋은 것과 싫은 것, 요두 가지가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다시 떴다가 해가 지고, 자꾸 유래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 마음도. 한번 행복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이제 지는 거예요. 진우 스님은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포교이자 최고의 보시라며 이를 이웃과 사이로 확대시켜 나가자는 당부로 법문을 마쳤습니다. 가족한테 이러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러한 부처님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진짜 포교고, 그게 진짜 보시거든요. 법보시라 그랬잖아요. 가족이 편안해지면 또 이웃이 편안해지고, 이웃이 편안해지면 사회와 국가가 편안해지고, 모든 그 중생들이 편안해지면 그걸 불국정토라고 해요. 동안거 결제일에 명쾌한 법문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밝힌 진우 스님은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으로 포교에 나서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